안녕하세요, 토이송구입니다. 오늘은 짜잔, 잔망 루피.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잔망 루피 피규어. 랜덤 피규어 버전 1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잔망 루피의 6가지 옷을 만날 수 있는 피규어인데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이용해서 테이프를 컷하고, 여기 세 군데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여섯 박스에 루피, 잔망 루피가 들어있는데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앞에부터. 이렇게 이 루피는 자, 어떤 것일까요? 여기도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자, 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을 칼로 꺼주고 보시면 또 안에 포장이 되어 있네요. 포장이 뒤로 있죠. 첫 번째 잔망 루피는 짜잔, 이렇게 보시면 하트를 안고 있는 루피인데요. 하트, 그냥 뭐 다른 건 없고 하트라고 되어 있는 그런 잔망 루피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테이프를 컷하고, 두 번째는 어떤 루피일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짠! 오, 이거 이 루피는 뭐 어떤 루피인가요? 무슨 일이요 하는 루피, 무슨 일이요예요. 이건 루피가 무슨 일이요 하고 있는 그런 피규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피, 네 번째 루피도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열으신 다음 짠, 뜯어서 보시면 어떤 피규어일까요? 루피, 잠시만, 루피, 짠! 이건 뭔가요, 이거? 제목이 뭐예요? 헤어 나올 수 없네. 헤어가 나올 수 없네. 헤어 나올 수 없네. 자, 이거 대머리 루피라고 해야 되나요? 헤어가 나올 수 없네. 매력에서 헤어 나올 수 없네. 그런 뜻도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세 번째 루피는 헤어 나올 수 없네. 잔망 루피였고. 자, 네 번째 루피. 네 번째 루피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번째 루피는 어떤 루피일까요? 자, 보시면 짠! 오! 눈이 이게 아, 이게 뭔지? 눈 그냥 뭐에 반한 루피예요. 이거는 완전 정말 첫눈에 반했다고 해야 되나? 완전 반한 루피, 뭐에 반한 루피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규어는 어떤 피규어일까요? 자, 컷하고 여셔서 짠, 뜯어보면 어떤 루피일까요? 어떤 잔망 루피일까요? 응? 이건 뭐죠? 무슨 표정이죠? 멍 표정입니다. 멍한 잔망 루피. 예, 표정을 짓고 있는 루피. 자, 이제 마지막 루피 개봉해볼게요. 마지막 잔망 루피 피규어는 어떤 피규어일까요? 자, 보시면 자, 뜯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피규어 짠! 우와, 엄청나게 웃고 있는데. 자, 웃고 있다. 해피! 완전 해피한 표정의 잔망 루피 마지막 피규어까지 이렇게 개봉을 한 잔망 루피 랜덤 피규어 버전 1 여러분께 언박싱하고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